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또 임순재 대표와 어떤 이야기 두 가지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,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.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요. 넷플릭스의 드라마 지옥이 하루 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개봉 24시간 만에 세계 각국에서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이러면서 다시 한번 믿고 보는 K-드라마, K-컨텐츠라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런 K-컨텐츠 관련 종목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말 사이에 지옥이 공개가 됐습니다. 대표님도 보셨나요? 네, 저는 총 6부작인데 그 중에서 절반만 봤습니다. 앞에 3편만 보셨나요? 네, 네. 아, 뒤쪽이 재밌는데. 네, 아직 뒤편은 못 봤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마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보셔야 될 것 같고. 네. 자, 이러면서 일단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지금 지옥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 때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. 해외 쪽에서의 반응도 좋다.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옥이 공개된 게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이나 저녁이죠. 금요일 저녁이요. 네, 저녁이었죠. 하루 만에 지금 뭐 세계 그 팀 드라마 그러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순위 1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. 뭐 일단 84개국에서 일단 공개가 됐고요. 뭐 지금 뭐 24개국에서 1등, 그다음에 17개국에서 2등, 그다음에 11개국에서 뭐 지금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뭐 8월에 그 DP, 그다음에 9월에 오징어 게임, 그다음에 10월에 마이네임, 11월에 지옥. 어떻게 보면 한국 관련된 물들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계속 좋은 흥행 기록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쵸? 되고요. 뭐 지옥 내용은 뭐 지금 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신흥 종교 단체와 관련된 뭐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용은 좀 약간 좀 폭력성이 좀 있어서 일단 청소년 불가 그런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연재를 했었던 지옥이라는 이제 그 웹툰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제작된 그런 영화입니다. 재밌는 게 이제 이 웹툰을 만든 그 작가가 연상호 감독입니다. 이게 웹툰을 만들고 그걸 영화한 걸 이제 본인이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주연 자체는 뭐 유아인 씨, 김현주 씨, 박정민 씨 등이 이제 주연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넷플릭스 관련된 이제 드라마 순위 관련돼서도 뭐 최근에 이제 상당히 한국물들이 좋은 기록을 보이면서 네.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던 지옥이 드라마 순위 1위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2위. 뭐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다음에 9위에 이제 연모. 지금 KBS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모가 지금 9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물들이 뭐 전체 10위권 내에 3개가 이제 포진될 만큼 상당하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이 아직까지도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또 지옥이 1위로 올라서면서 한국 콘텐츠, K-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 넷플릭스가 이러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회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보시면 네. 되죠.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계속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국 관련된 이제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좀 비싸게 나오는 작품 자체가 한 250억에서 300억 그 이내에서 다 되거든요. 근데 그걸 통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뭐 거의 1조 원 넘는 그런 이제 흥행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관련된 물들에 대한 이제 뭐 선호도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향후에 보면 이제 K-드라마라고 하는 게 아마 넷플릭스 내에서도 뭐 하나의 장르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겠네요. 또 그런 기대감도 해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은 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이런 이제 영상 관련 분들, 콘텐츠 관련 분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조정을 보이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는 그런 관점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대표적으로 뭐 이제 넷플릭스 쪽에 이제 제일 그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. 조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DP도 지금
넷플릭스로 나왔고요. 지옥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라는 이제 또 SF 이제 드라마가 지금 이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연상호 감독 지금 이제 지옥을 만든 연상호 감독이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아마 개봉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이런 흥행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그 VFX 관련돼서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옥 관련된 이제 덱스터나 이제 그 뉴라는 이제 뉴의 이제 계열사인 엔진 비주얼 웨이브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네. 그 외에 뭐 맥스터 그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요. 위즈익 스튜디오도 있으니까요. 이런 회사 쪽으로도 뭐 단기보다는 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조정 보일 때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네. 자, 이렇게 관련된 콘텐츠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세워 주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제이 콘텐츠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제 넷플릭스와 협업을 해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줄줄줄줄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번에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아니면 지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임팩트가 컸으니까 네. 그 다음부터는 뭐 흥행을 하더라도 네. 이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그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렇죠. 뭐 당연히 뭐 처음에 그 상승폭이 원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흥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넷플릭스 관련 쪽의 매출은 좀 제한적입니다.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오리지널로 사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작비 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뭐 지불하진 않고 있기 네.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자체 이걸 바탕으로 자체 콘텐츠를 이제 다른 OTT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일단 넷플릭스에서 가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서도 그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더 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일단 계약 관계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단순히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권리강 IP를 다 지금 이제 OTT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요. 이제는 아마 제작 관련된 부분만 가져갈 것이고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제작사에 남을 그럴 개연성이 아마 내년부터 많아질 것 같습니다. 네. 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 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향후에 수익 구조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